이수화학이요.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수화학은 2025년부터 구미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황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황화 리튬은요. 전고체 배터리의 이 핵심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15일에 구미에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황화 리튬이 상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샘 울트먼이 미국에서 환상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걸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스타트업 오픈 AI 매칭데이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울트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AI 칩 제조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울트먼은 지난 6개월간 한국을 두 번 이상 방문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상적인 기업이다, 판타스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 함께 AI 쪽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샘 울트먼은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함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후에 이 현지 시각 토요일에 블룸버그 측에서 다시 한번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8조 원 이상 지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블룸버그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와 같이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인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TSMC보다도 많은 수준인데요. 다만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은 만큼 미국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도 사업을 확장할 것을 압박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뉴스들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무려 15만 8천 원에서 19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워낙 핫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가가 54% 이상 상승한 기업인데요. 일단 청공2의 수출 매출이 반영되면서 추정치를 반영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실적 개선과 수출 확대가 투자 포인트인 것은 이전과는 똑같지만은 청공2가 이렇게 매출에 반영되게 되면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